있는 것 같아요. 우와. 야, 이렇게 뚫렸네요. 아, 씨발. 존나 깊네. 아, 허리가 안 보이지. 부러질까 조심해. 예. 이게 나이 먹은 차들 문제가 예. 작업하면서 부러지는 게 문제야. 아... 이제 빅뱅 시작할게요. 아, 양옆 색깔 보세요. 와, 커피 색깔. 오래됐던지 부식이 됐던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완전 맥심 커피 색깔인데요. 이게 푸시로드잖아. 그 여기가 가스켓이 5일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가스켓이고 그 여기는 밸브, 흡기 여기는 푸시로드 공간이니까 또 5일 여긴 냉각수 5일, 흡기, 5일, 냉각수 그러니까 여기는 3종 세트가 다 셀 수 있어, 그치? 받치 지금 구조 푸시로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신기하지 않아? GM, 옛날에 GM 차들이 다 이렇게 돼 있었어 열면은 흙기 뜯으면 다 이래. 어이구 씨, 뻘이 있어 뻘이. 형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번 바꿔주면 좀 나.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얘는 밸브 간격 조정은 안 해. 밑에 탭핏이 있어가지고 탭핏이 그래도 여기 있는 거거든. 밸브 간격 조정하는 차들은 네, 이쪽에 밸브 쪽에 어 그거 있는 것도 있고 옛날 로얄 로얄 알아? 로얄 프린스? 구형 로얄 프린스 로얄 보면 이게 직렬 6기통짜리나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걸 풀고 저희가 이거를 재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여기다가 뭐 이렇게 오일 안치기 해놓고 야 시동 걸어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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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발부간격 정도는 조정해야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고. 좋은 말이 아니네. 아, 이렇게 또 해놨네요? 공간이 참... 네, 뭐든 주세요! 뭐든 주세요! 아, 씨바 존나 힘내. 저도 안 닿을 것 같아.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깊은데? 풀렸잖아. 힘을 주려고 하지 말고. 원래 우리는 태생에 힘이 없어.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야 돼. 아이고, 하나 더 있나 봐. 존나 힘들어.
이 새끼도 그 일당이겠지? 아유, 요 놈도 안 풀리네. 어, 허리가 안 펴졌어. 허리가 안 펴져. 좋아. 아유, 힘들어. 와, 드디어 나왔네. 찢어졌네, 고무도. 썼을 것 같아요. 야, 실리콘 사서 그냥 조립했나봐. 가스켓 안 바꾸고. 몇 년 된 걸까요? 아마 부품을 못 구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 세척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세척기 데워가지고 닦아줘야지. 야, 이거 깨끗이 닦아야지. 깨끗이 닦아서. 고압으로 싸서 틈새까지 다 날려야 될 것 집에 가면 이 반스 속에서 이거 자꾸 나와. 어, 이게 왜 나오지? 털인 줄 알았어, 처음에. 털이 거치네. 자, 이렇게 해놓으면 깨끗하지? 새 건데요? 새 거는 아니지. 네? 한 거지. 아, 예. 에이씨, 이게 그러니까 예측치도 못한다니까, 이런 거는. 와... 우리가 이걸 미리 예측하고 이것도...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부러진 거잖아, 여기. 힘주면은. 그냥 이게 안 부러질 수가 없어. 이게 다 사고 있는 상태라, 이 나이가 든 것들은 작업하면서 예상해야 돼. 볼트 시트랑 이거랑 인젝터 오링, 네. 서머스탯, 얘는 괜찮겠지? 응. 서머스, 이거 전에도 작업하면서 오링 안 갈아가지고 그냥 실리콘 쏜 거 아니야. 그냥 부품 구하기 힘드니까 다 이렇게 실리콘 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이게 나이 든 차들은 우리가 작업하면 손실이야. 손해야, 손해. 그치? 작업하다가 스톱? 작업하다 스톱. 부품 주문하고 2주. 이거 발전기도 이거 상태 안 좋은데. 이거 사실 건드리면 폭탄이거든. 사실 계속 추가되는 것 뿐이 없는데 이거를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 아이고, 이 흡기 매니폴드 요거 좀 싹 닦자. 모래로 작업 중단. 중단이야. 밀어서 빼야지 뭐 이제. 다음 부품 파츠 도착했을 때 다시 밀어서 시작하자고. 이거 뭐 더 진행할 수가 없어 지금. 형님, 그러면... 지금 이대로 진행하려면 억지로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제 여기 면 그라인더로 긁어주고. 발전기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주분한테 상태를 좀 보여드리고, 이게 계속 추가가 되니까, 사실 이게 처음부터 견적을 넣고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건데, 기본적인 견적을 넣고 작업은 시작했는데, 하면서 보면 또 뭐가 필요하고 또 추가 주문하고 하면서 금액이 계속 상승될 수밖에 없거든. 이게 지금 작업하면서 보니까 점화 코일 쪽으로 가는 이 단자도 여기가 살짝 깨져 있었어 가지고 단자의 핀이 하나가 접촉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차가 부조가 있었던 거 이지할 때문에 부조도 있었지만 얘도 간헐적으로 접촉 불량이 생기면서 점화가 됐다 안 됐다 했던 걸로 판단이 들어요. 사실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현재는 일단은 여기까지 저 닦을 수 있는 데까지는 싹 닦고 그리고 조립할 준비를 싹 해놓은 다음에 있는 부품만 작업을 하고 또 새로 또 추가해 오다예요. 사실 이런 차들은 한 번 주문하면 2주 걸리거든요. 2주 걸리니까 지금으로부터 2주 후에 조정기간 2주를 드리겠습니다. 2주 후에 2주 기다렸다가 또 작업을 다시 해야 돼요. 하다가 또 뭔가가 부러지거나 뭔가 또 필요한 부품이 분명히 또 있을지 몰라요. 그냥 뭐 어영부영 하면 부품 기다리다가 한 달 그냥 가고 앞마당에서 이게 내 차인지 손님 차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손님들이 보통 이러면 사장님 차예요? 그럼 물어봐. 가스켓이. 가스켓이 비스켓인데? 비스켓이래. 비스켓 한입 드실래요? 이거 여기다가 이게 마크 찍어놓고 요 그림대로 이렇게 잘라서 오징어 네. 게임 이거 그냥 열어 죽겠는데요? 야 이거 그냥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거지. 네. 와 씨. 이거를 그렇게 하면 잘 안 긁히잖아. 어느 정도까지 떼고 또 떼는 법을 모르는구나. 이걸 뭐라? 여기 실리콘 발랐나 본데? 실리콘은 이게 안 통해. 지금 이 소리는 나머지? 즐기는 소리야. 야, 이 실리콘 발랐다 야 이거. 실리콘을 여기다 쳐바른 거야. 가스켓들이 안 좋으니까 전부 실리콘 발라가지고 여기저기 실리콘 많았어요. 이 부속이 없고 세면 안 되니까 실리콘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2주씩 기다려서 작업을 하면 손실이거든. 이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리콘 발라서 얼른 출고해야 매출이 오르니까 어쩔 수 없어. 2주씩 기다리면 그 비용만큼 돈을 못 받거든 이거에. 올드카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이렇게 부품 기다리면서 흘러가는 시간이 신선노름 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아직 안 됐죠? 보통 질문이 그래. 보통 원래 이런 거 차주분들이 맡기면 내가 차가 있었구나를 언제 하냐면 세금 내려고 할 때. 어? 맞다 그 차 어딨지? 야 이게 얘도 지금 이 ISC 얘도 이게 벌어진 거 봐. 이거 이게 휜 거 아니야? 이거 휜 거 같지? 네. 야 이건 뜯으면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구화방에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아? 똑같이 엑센트였나? 옛날 엘란트라. 엘란트라는 알파 엔진에 들어갔던 거 같아. 알파를 모르나? 알파 12밸브인데 SOH 12밸브. 여기서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막. 아 이거 얼마 안 됐어. 95년인가 나온 거니까. 95년도였으면 초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뜯어. 얼른. 아직 입학을 안 해서. 입학도 안 해서? 상담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네. 스쿠프 알파는 알아? 드럼만 봤다고? 네. 그걸 못 보고? 네. 아, 난 고쳐도 봤거든. 아씨, 좀 짜증나죠, 그럼. 다 깨졌네 이거.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냥 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얘만 따로 안 나오는데. 일단 정리를 좀 해줘.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오 씨발. 꿀집? 로얄 젤리 같은. 썩은. 야 이거. 네. 와 이거 카본이 씨. 그냥 이게 뭐 디젤 차야? 어?
여기 다 닦아야 돼. 멀쩡한 게 없네.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해드리면 이게 오해가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 이게 내가 견적을 더 올려받으려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탈거를 했을 때만 보여지는 부품들이고, 탈거를 했을 때 원래 처음에 넣었던 견적보다 계속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일단은 하여튼 요거는 바디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뗄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탈거한 상태로 조립을 해서 시동을 걸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운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복원의 의미를 두고서 작업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비용을 좀 적게 나오게 하는 게 제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적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고 3,800에 포인트를 줬어요. 아, 그렇지. 이게 네. 중요해. 이거 여기 벌어져 있었는데 오링 이만큼밖에 없으면 이거 공기가 샜었어 이거. 그렇지. 이거 지금 여기 접합이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틀어졌잖아 이거. 이렇게. 야 이거 진짜 그건데. 어? 그거 아반떼.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올 때 멋있었는데 작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는 작전을 할 만했지. 사실은 저희 전격 제트 작전에서 차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말을 해서지. 근데 쟤는 말을 못하잖아. 우쪽.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 밖에다가 밀어서 놓고 부품 오면 나머지 작업 진행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브레이크 잡지 마! 아침에 출근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나왔는지. 이게 7분 도장이에요. 제일 안쪽인 차가 제일 일찍 나온 차고, 지금 두 번째 차가 두 번째 출근한 사람, 저기 제일 끝에 있는 차가 제일 늦게 출근한 차야. 저게 형담이야. 안부장보다 형담이가 늦게 오나 봐. 항상 부동의 1등 준혁이 7시 반이면 출근해. 나도 그러네. 저기 앞마당 나가면 저 X5 저거 내 거구나 그러잖아. 그리고 남양주 가면 그 젠쿱 보면서 젠쿱이 여기 있네. 그때랑 세금 낼 때 돈 내야 되는구나.